여러분들 드디어 GTA5의 신규 총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뭔가 익숙한 향기가 나는구만. 어? 시간부로 연병장 집결합니다. 으악! 안돼! 아니 순간적으로 K2가 보였던 것 같은데? K2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산 총기지.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봐야겠군요. 신총 같은 경우는 무기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개인 사무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47만 달러에 구매클릭!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보시면은 뭔가 K2 느낌이 많이 나는데 K2는 아니고 다른 총이에요. 총기 길이는 대략 이 정도고 이쪽에 있는 개머리 판은 접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발짜리 탄창을 끼고 있고 발사 모드는 두 가지가 있네요. SR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구멍이 3개 뻥뻥 뚫려 있네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그렇다면 여기 총기 내부를 한번 봅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탄창 오케이 더 들어가. 그러면 개머리 판. 자 그럼 바로 발사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발사.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발사! 땅! 여기 문이 열리고 탄피 빠지고 땅! 그리고 반대쪽에 장전 손잡이는 총을 쏠 때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음에 장전 모션! 탄창을 잡고 빼! 그리고 주머니에서 탄창을 꺼내서 여기다가 찰카! 됐어요! 그리고 한번 땡겨! 찰카! 끝! 이 총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발의 탄창을 가지고 있고 확장 탄창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30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음기 개조 가능하고 풀 개조 하시면 이런 모습. 갑자기 AK-47이 돼버렸네. 소음기 사운드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데미지를 볼게요. 체력이 200짜리 NPC를 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발에 죽어요. 그렇다면 비교용으로 특별 카비소 총 MK2를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발 똑같네. 그렇다면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NPC의 체력을 2000으로 설정할게요. 먼저 배틀 라이플 44, 45, 46, 46발. 다음은 특별 카비소 총 MK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4발. 자 그렇다면 2000짜리 NPC를 연사로 놓고 쏘면 어떨까요? 배틀라이플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센 대신 연사력이 조금 낮군요. 다음에는 이 총기의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조준선이 빨개질 때까지 여기까지 스탑. 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참고로 이거는 다른 라이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특화 MK2랑 집탄율을 비교해볼게요. 둘 다 똑같이 20발만 쏠 거예요. 왼쪽이 배틀라이플, 오른쪽이 특화 MK2. 집탄율은 비슷합니다. 제가 실전에서 한번 쏴볼게요. 오 뭐야, 오 데미 좋아. 순식간에 적들을 녹일 수가 있죠? 경찰 발사 발사. 그렇지. 다음에 헬기 운전사를 쏴. 컷 잡았죠? 경찰도 아이스크림 마냥 녹여버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생각보다 쓸만한 것 같은데? 헬기의 프로펠러 도망가지마 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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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접 공격. 에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세가지고 쏘는 맛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